원자라는 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보통 언제 제일 먼저 나왔냐면 한 200년 됐어요. 원자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자, 2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돌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돌턴이 원자설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모든 물질은 쪼개고 쪼개고 쪼개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공 모양인 원자로 존재한다는 거야. 도대체 뭐라 했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좀 지나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나와요. 분자설이 나왔을 때 도요토는 뭐라 했냐면, 걔똥 같은 새끼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런 건 없다. 모든 건 원자로 통한다. 이렇게 원자를 밀어붙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800년에. 근데 시간이 좀 흘렀죠. 역시 영국에. 톰슨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쓸 때는 톰슨, 읽을 때는 따라해봐, 탐슨. 지식인은 탐슨을 읽어, 탐슨. 알겠죠? 엄청나게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톰슨의 딸의 이름은 뭐예요? 톰슨 딸의 이름도 탐슨. 톰슨의 아버지 이름도 탐슨. 심슨네 가족처럼. 탐슨네 가족인 거지. 탐슨이라는 건 성이죠, 성. 이름은 조세프 톰슨. 제이제이 톰슨이라고 하는데, 자, 뭘 얘기하느냐? 아, 원자는 100년 전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아,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이게 오늘날 와서는 뭐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전자죠, 당연히. 그렇죠? 원자 내에는 음전하에 띠는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원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성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톰슨은 원자 내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대신에 원자가 중성인 걸 설명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톰슨이 잠시 상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톰슨의 생각인 거야, 그냥.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듯이, 그렇다면 플러스도 결국은 동위시대에서 퍼져 있진 않겠는가. 이런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중성이다. 결국은 플러스 입자랑 마이너스 입자가 고르게 퍼져 있다. 플러스로 이루어진,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로 이루어진 공에 마이너스에 띄는 애가 박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수박. 빨간색 수박. 이 빨간색이 다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가 완전히 고르게 돼. 거기에 까만 C가 박혀 있죠? 그 C가 이 음전하인 전자인 거지. 이런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거를 푸딩 모델이라는, 푸딩 모형. 내가 이름 붙였으면 내가 수박 씨 모형이라고 했었는데, 푸딩 모델이라고 그래요. 왜? 톰슨은 결국 뭘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과학자인 거죠? 이걸로 톰슨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영국에서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그 연구소 중에 캐빈디시 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캐빈디시 연구소의 겨 마지막에 소장이 됩니다. 캡틴. 그래서 연구소를 관할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 다시 화학자가 있어요. 러더퍼드라고. 근데 이 러더퍼드는 톰슨은 여러분 노벨상 받았죠? 톰슨 딸도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갖고 가족끼리 밥 먹으면 노벨상에 대한 대화를 하는 우리랑 격이 다른 집안인 거야. 엄청난 과학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러더퍼드는 부모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래갖고 공부를 어릴 때부터 많이 시켰나 봐.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나 이제 뭐 물리화학 쪽 공부하면서 서로 이게 톰슨은 얘를 모르는데 얘는 얘를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거지. 물어봐요. 어디서 연구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인터뷰. 장래 희망. 아, 톰슨과 같이 연구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요즘 아이돌처럼 어디 하고 싶냐? YG 하고 싶다. 그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톰슨 연구에 들어가요. 어머, 감격적인 순간인 거지, 그죠?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된 거야, 여기에.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배신을 때려요. 톰슨의 모델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가 퍼져 있는 건 알겠는데, 플러스가 고르게 퍼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플러스는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를 러더퍼드가 합니다. 자, 톰슨의 모델은 없어요. 러더퍼드 모델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핵이죠. 여기는 핵이 없잖아요. 그 알겠니? 요거 이제 원자 핵이라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설명한 과학자죠. 이걸로 러더퍼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나이 차이는 얘가 조금 어린데 그렇게 만체가 나진 않아요. 사실은 워낙 톰슨을 일찍 떠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러더퍼드는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자기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럼 중심이라는 게 생기잖아. 중심 입자에 안에 뭐가 중심 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태양계가 지나가는 거야. 우주의 중심에는 그 당시는 태양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가 돌듯이, 그렇다면 여기 플러스라는 놈을 중심으로 전자들은 아마 돌지 않겠나, 이렇게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모델을 행성 모형이라 그래요.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흘러요. 흘러서 보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음악 유명한, 이름은 닐스 보어라는 학자인데요. 닐스 보어가 엄청나게 유명하다. 이 학문적인 깊이가, 도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막 말한 것 중에. 근데 여기까지 괜찮지만 여기서 학문적 깊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은 과학이 그 당시에 이 사이에 엄청난 발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술력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음악의 아버지 그럼 누구야? 아니, 교양이라고 짓궂어 먹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 네, 음악의 어머니 핸델. 핸델의 동생은 그레텔. 그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아는 핸델의 동생 그레텔인데? 예. 네. 아무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이제 교양 쪽이라면 이 보어가 누구냐면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알겠어요? 우리 이과잖아요. 음악의 아버지는 몰라도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양자 역학의 기원. 그러면 닐스 보어 딱 나오는 거야. 그 정도로 엄청난 물리학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러더퍼드 모델은 좀 이상하다,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별로 아쉽지 않겠지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면 전자가 마이너스 뛰는 걸 밝혀놨잖아, 톰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뛰는 입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인 음전이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쪽은 세고 가끔 멀어지면 약하겠지만 전하를 뛰는 애가 있으면 그 주위로 전기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전기장을 뛰는 애가 이 힘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죠? 여러분, 전기와 전기장, 자기장, 힘, 요 세 가지는 삼일체예요.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어릴 때 막 이렇게 가지고 장애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야, 이게 어느 쪽이 힘의 방향인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꽉 꽈가지고. 뭔지 알아요? 전자기력 있잖아, FBI 막 해가지고. 에이, 그거야.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전기장이 형성돼 있는데 얘가 힘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겹쳐. 이걸 우리는 전자기파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얘가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돼요. 전자기파가 뭐예요? 에너지거든요. 얘가 돌면 얘는 서서히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점점 에너지가 작아지면 개개거릴 거 아니에요. 점점점 개개거리다가 붕딱 충돌해서 붕괴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 원자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냅두면 어떻게 얘가 계속 돌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물리학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보어가 뭘 제안하느냐? 그렇다면 좀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핵 주변에서 전자가 돈다면 아무데나 막 돌 수는 없는 거다.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있어서 그냥 모형이니까 이거는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전자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 궤도. 또는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보어의 모델은 러더퍼드엔 없는데 보어엔 있어. 그건 뭐지? 궤도라는 거죠, 궤도. 그래서 특정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 또는 전자 껍질이 있어서 거기서만 돌 수 있다. 잘 들으세요. 어떤 껍질이냐? 그 껍질은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껍질이 있을 거다. 원래 돌면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버린 특정 껍질이 있어서 거기 전자가 운동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어예요. 역시 이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자, 여기서 이 궤도를, 껍질을 영어로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일렉트론 쉘이라고 쓰거든요. 일렉트론 쉘. 근데 궤도라는 말을 쓸 때는 오비트라는 말을 써줘요.
여기서 나오게 된 말이 오비탈이라는 말이에요. 오비탈. 그래서 이 현대에서는 오비탈을 보고 있잖아. 오비탈이라는 건 이제 궤도 함수란 뜻이죠. 궤도를 파동 방정식으로 나타낸 파동 함수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주로 여기 어디 발견될 것이다 뭐 있다는 얘기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원자 모형의 변천사예요. 알겠나요? 별거 아니고.